자기 최고. 들어와. 저기 찾으셨어요? 아이, 편히 앉고. 대출금리 번이 다 적혀 있는 우사치 출장부다. 이젠 둘이서 주도적으로 한번 해봐. 난 그저 옆에서 거들긴 할 테니까. 고맙습니다, 아버님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래. 네가 많이 도와줘야 할 거다. 알았지? 네. 아, 저 아버지, 저 아직 자신 없어요. 아, 지금 하던 것처럼만 하면 돼. 내가 아예 뭐 손띈 것도 아니니까. 그럼 맡아서 잘들 해봐. 야, 아버지. 나 지금 그냥 나가들 봐놔주셔야겠다. 어서 나가들 봐. 내 마음은 아직 한창인데 애들은 그렇게 안 보나 봐. 그러고 보니 나도 벌써 돌아가신 아버지 나이가 됐네. 세월 참 빨라. 그렇지? 큰 손주님이 군대 갈 나이가 됐으니 옛날 같으면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고도 남아. 둘째하고 며느리 말이야. 잘하겠지? 하긴 뭐 당신은 칭찬밖에 할줄 모르는 사람이고 난 잔소리꾼이고. 왜 이렇게 일찍 갔어? 너 우리 참 곱네. 당신도 보고 있지? 빨리 와봐. 너한테 좀 나쁜 거좀 부탁 좀 하려고 왔어. 예, 대형마트 농산물 구입 담당이더라고. 이건 완전히 대박이야. 확실한 거야? 잘못하면 우리 진짜 완전히 망하는 거 알지? 차영하우스 물건은 확실하잖아. 그럼 어떡하자고.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. 뭔데? 언니 물건을 바로 판매자한테 넘기겠다 이거지. 확실하기만 한다면야 네 언니도 반대할 이유가 없지. 그러면 엄마를 옆에서 지원 사격 좀 해줘. 알았지? 정말 확실한 거야? 내가 안 도와줘도 시작한다고 했단 말이지? 도와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? 그럴 수 없으니까 그렇지.